Assalamu alaikum, once again I am back and today we are watching and I am reacting on Red Spark versus Paper Saving Bank. Okay, so bhai Megawati ka match hai ye Korea ke saath again. So let's see. Jumokhal mana matchup. Paper 저축은행과 정관장의 1라운드 마지막 대결입니다. 1세트 출발. 아, 가볍게 때려넣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터치하는 서브리시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네. 이한비 선수가 이 첫 번째 볼 하나로 떨어졌던 경기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의 첫 단추를 잘 끌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네. 스코어 1대0. 박정아의 서브 직선 짧아요. 백토스 메가가 때렸습니다. 깊숙한 위치. 네, 좋은 코스예요. 1 포인트. 오케이, 굿. 자, 여민선 선수도 일단 스타트는 메가 선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네. 야스민 선수가 박혜민 선수 앞으로 갔단 말이죠. 낮은 곳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 강은진의 서브. 침착하게 건넵니다. 언더핸드 토스. 찍어 눌렀습니다. 첫 번째 블로킹. 이 두 번째 만에 블로킹 성공이 나오고 네. 오지영 선수가 박정아 선수의 볼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박정아 선수에게 가는 것을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좋은 호흡이네요. 네. 박혜민, 정호영 모두 손에 맞았습니다. 낙고 빠른 서브 둔탁합니다. 다이렉트 킬. 좋은 사이즈였네요. 그대로 넘겼습니다. 염해선의 세팅 중앙쪽 이번엔 살리지 못합니다. 속공득점. 네. 오, 정확히 맞지는 않았어도 뭐 시도는 좋습니다. 네. 이게 모든 세타들이 그 미들로 두 명 있잖아요. 전이오고 또 후이가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데 네. 이 팀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팅하기가 좋다는 거죠. 네. 초반에 움직임이 좋습니다. 정 벌써 2득점. 이건 왼쪽으로 반격입니다. 이한비 강타. 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네, 1대1을 만들어줬습니다. 아, 지난 시즌 뭐 이한미 선수의 경기 내용 성적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량 향상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뭐 세트당 뭐 지금 전체적인 득점에서 400점이 넘었잖아요. 네. 네, 올해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3대1. 중앙쪽 염해선의 사이드 세. 이걸 추가해 미드 3-3. 네. 공격 범실. 오케이. 대각선 자르면서 들어갔던 메가. 네, 약간 그 볼을 측면을 때렸기 때문에 네. 볼이가 길어졌습니다. 참 고이진 감독이 메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지금 화면에도 잡혔는데 네. 정말 너무 순조롭게 따뜻한가요?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서브는 범실. 감정 표현을 특히 해서 네. 좋다고 고이진 감독이 평가를 냈습니다. 네. 4대3. 메가의 서브 출발. 이한비 몸으로 흡수합니다. 중앙쪽 들어갑니다. 선심은 나갔다고 판정을 내렸고요. 네. 네,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시죠. 네, 아하.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네. 뭐 때리는 사람이 워낙 저 잘 알잖아요. 네. 4대4 동점. 이었습니다. 지하이 리시브 되돌려줍니다. 공중에 페인트 팬케이크 수비. 휘슬 울렸습니다. 이게 1번 자리에서 외국인 선수가 수비를 할 때는 네. 이 부분만 조금 더 잘 노려도 후위 공격을 그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네. 야스민 선수가 원래 긴 팔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바닥에 닿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거 이끌리 전라이 노노메 파이파이 이한비의 마무리. 아주 빠르게 전승우를 묶어서 플레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리스 선수가 늦게 뛰잖아요. 그래서 마치 빅킥처럼 두 선수의 호흡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한비 선수는 나중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버핸드 리시브 중앙쪽 속구쳐 올라갑니다. 좋은 수비 오지영의 2단 박정아 밀어넣기. 다시 공격 출발. 지하 왼손으로 거둡니다. 자, 연결 정확히. 앉아서 쏴줬고요.
점토스. 지금도 토스가 흔들렸습니다. 투터치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선수가 올려도 두 번째 선수 올려주는 볼이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계속 때리기보다는 핀트로 공격이 됩니다. 사실 두 팀은 네. 랠리 도중에 우왕좌왕하면서 두 차례 공격 무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점수 6대 지하의 리시브. 오케이. 6-6 파이널이. 자, 터치! 뭐 뭐니 뭐니 해도 유튜브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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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은 매주 차이나 있을 월 엑사이트먼트 효과에 목소리를 한 6대요. 침착하게 시간을 소진했습니다. 정호영의 서브 중앙쪽 손에 맞았지만 네. 90도로 꺾입니다. 안쪽. 또 이게 페퍼스가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또 공격적인 이유가 네. 7팀 중에 이 속공 시도가 가장 많잖아요. 89개. 예. 대부분 이 필립스 선수가 합니다. 필립스의 서브 백패를 긁으면서 넘어갑니다. 추측. 지하 찍어 눌렀습니다. 나가나요? 오늘도 광주에서 열심히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하 왼쪽 공격. 수비 좋아요. 페이퍼스인데 김비가 비스톤 헤라스. 이걸 뚫어냅니다. 야스민 이한비 조합. 자, 야스민 선수가 야심차게 이한비 선수에게 줬고 예. 자, 이한수미 선수가 뒤에서부터 출발하면서 땡큐하고 때렸던 야. 볼이 아, 정확했습니다. 예. 지금은 짊어지지도 않았어요. 네, 맞아요. 석점 차감이 달아납니다. 2 points go to Gavlan. 필립스의 서브가 길게 벗어납니다. 이게 저희가 뭐 기록이 다는 아니지만 예. 서브 부분에서 현재 7위잖아요. 아. 조금 더 강하게 가면 어떤가 싶어요. 지하의 강한 서브. 이건 받쳐놓고 오른쪽 코에로 대각선 깊게 들어갑니다. 여스민. 자, 서브도 잘 들어갔고 이 서브를 박정아 선수가 뭐 잘 버텨냈고요. 예. 또 정확한 세팅에 지금 현재 뭐 1세트, 2세트까지만 해도 야스민 선수가 이 도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로 들어갔습니다. 타점으로 득점 네. 성공. 정관장의 반영. 네. 오른쪽 이동 공격. 아, 날카로운 공격을 잘 막았고요. 제자리 점프 염타. 다시 염에서 메가 때립니다. 도트 한쪽. 메가 선수의 이 계속되는 좋은 그 플레이가 예. 제 생각에는 득점만을 만들어내는 게 이 선수는 아직 어린 선수잖아요. 예.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깊게 박정아 옆으로 보냈습니다. 10대 8. 이건 백으로 호흡이 받질 않습니다. 오른쪽. 박정아 하이버. 직선으로 뽑아냅니다. 자, 여기서 득점이 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정관장 선수 쫓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플레이나 그 리듬이나 이런 것도 잘 유지해야 될 이유가 계속 브루킹이 빠릅니다. 미리 떴잖아요. 예. 네. 한 타임 더 무릎을 좀 눌러줘야 됩니다. 서브도 박정아. 석점차 지하. 염에서 낮고 네, 빠르게 비속고 주인공은 박은진. 잘 처리됐고 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조금 더 높게 해주면 좋겠지만 자, 이 정도의 타임과 높이에서는 박은진 선수나 정우윤 선수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11대 9. 박은진이 천천히 시동을 겁니다. 풀워터 서브 완전히 반대죠. 이한비 묵직하게 때려넣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뭐 공격수도 성공률도 좋고 컨디션이 좋지만 네. 오늘 이고은 선수의 그 터스가 지금 9m 나가는 거잖아요. 아. 힘있게 일단은 나가고 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네. 정확하게 배려했습니다. 짧은 거리 중앙 쪽 흔들리는 리시버 메가 터치요. 개인 3득점. 이 메가 선수가 좋은 점이 꽂아 때릴 때와 밀어 때릴 때를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이 좋은 장점이고 이 무리하지 않는 스윙이 서브는 어떤 메가가 때립니다. 오른쪽을 네. 활용합니다. 반대각
야스민 맞불을 놓습니다. 자, 오늘은 그 힘이 느껴지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대충 넘겨서 겨우 넘겨서 수비에서 또 겨우 넘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예. 만들어서 정상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 시절에 자주 봤던 네. 야스민 선수의 탄력 넘치는 강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석점차 날카로운 서브 지아 손을 잘 받고요. 이한비 또 떴어요. 자 가운데 띄우고 그렇죠. 중앙 백어택 아, 밀렸어요. 아웃입니다. 공격 범실. 네. 자 준비도 잘했고 여러 가지 좋았는데 아쉬움이 크죠. 넉 점차로 벌어지자 네. 고이진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아, 지금 수비들도 지아나 메가도 상대가 때리는데 움직인다고 판단한다면 훨씬 쉽겠죠. 야스민 올 시즌 초반부터 플로터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웃입니다. 뭐 사실 현대건설 시절에 리그를 폭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강력한 네. 공격력뿐만 아니라 서브가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서브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뭐 감독이 정해줘서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던데 예. 그래도 이제 보는 사람들은 저 좋은 서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몸실이 자꾸 나오니까 이야기가 예. 나오는 거죠. 염혜선이 빠지고 안예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중앙쪽 이고은 살짝 건드렸고요. 안예림의 토스 왼쪽 찍어 네. 눌렀습니다. 이거는 지하 나와서 뛰어야죠. 네. 우회전 서브 이곤 석연놓고 네. 시간차 잘 받쳐서 올라갑니다. 지하 대각선 쫓아갑니다. 벤치 근처 빗났습니다. 네. 힘 있는 공격이 시도가 되고 있고 네. 오히려 안혜림 선수가 뭐 팀을 옮기고 난 이후에 본인이 그 작아졌던 그런 마음이 조금은 커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직전 경기 한국도로공사전에도 3세트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되면서 중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짧았습니다. 서브는 범실. 네. 아쉬운 나머지 그래요. 고이진 감독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이게 지금 정관장의 네. 서브가 1.5개, 세트당 1.5개 1위잖아요. 네. 이 서브가 잘 들어가야 본인들의 그 높이의 브로킹이 빛나는데.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오버핸드 리시브. 아, 맞아요. 주고받는 플레이. 빠르게 때렸고요. 2단 연결. 다시 자기 진영. 안예림의 세팅. 그렇죠. 쏙끝터 나이스. 마무리 지압니다. 지금 안예림 선수 잘 밀어줬습니다. 이게 정확히 밀어줬다는 이유가 지금 점프 토스를 정확히 해서 속공에 맞춘 다음에 지금 갔단 말이죠. 예. 자, 좋은 속도입니다. 오! 다시 정호영. 긴 서브. 이건 앉았어. 속공 차단. 단독 걸어먹기 박은진. 이거는 박은진 선수가 미리 예측을 하고 아 이번에는 필릭스를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스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이드 스텝으로 정확히 앞에 가서 떴습니다. 예. 아 이곤 선수가 예측할 때 지금 머리 싸움에서 예, 박은진 선수가 앞선 겁니다. 정관장의 연속 네. 400점. 이곤 세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네, 비껴 때렸습니다. 필립스 만약에 센터링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에이스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이 네. 상대는 그 다음 선수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 허를 찌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에이스를 맡길 것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도 박은희 선수가 잘 갔어요. 예. 네. 직선 서브 넘어갑니다. 오른쪽 백어택 막힙니다. 네. 그물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미쳐 빠지지 못했고 정상적인 타이밍이 아니었고 네. 자, 지금은 전위에 있는 선수들의 득점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자, 지하 선수의 좋은 서브를 기대를 합니다. 18-16 스파이크 서브 백토스 오른쪽 휘로 팬케이크 수비 메가 손 맞고 굴절이 됩니다. 박정아 오픈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네, 뭐 이 코스는 틀림없습니다. 자 안예림 선수가 들어가면서 브로킹은 염혜선 선수보다 높아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박정아 선수의 앞이 더 높아졌다고 봤을 때 자 이런 코스는 좋습니다. 내리꽂기보다는 길게 아니면 직선 코스 네. 늘려줘야 되겠죠.
아, 반대쪽 네. 깊숙한 대각선으로 잘 보냈습니다. 낮은 탄도 오른쪽 이동 공격 한 번은 막혔습니다. 메가 대각선 2단 다시 공격 출발. 다시 아, 차단합니다. 야스민의 블로킹. 야스민 선수 현재 브로킹 부분 2위. 아. 오늘 또 하나를 추가합니다. 메가의 공격을 덮습니다. 네. Again, it's on her 18-18. 하나는 거의 잡는다고 그렇죠. 봐야죠. 네. 18-18 동점. 넘어왔어요. 아슬아슬. 붙여놓고 플레이를 합니다. 네, 재치는 득점. 힘 안 들이고 점수를 뽑았습니다. 네. 박정화 선수는 느린 화면을 직접 보고도 확신을 하고 있고요. 블로커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 비디오 판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래 끌기보다는 빠른 동작이 네. 나옵니다. 당사자들은 다 알죠. 다 알죠. 네. 네. 자, 이것도 테크닉이고. 네. 더 게임 매치업이 막히게 고쳐졌다는 박정화 선수의 포인트가 인정됐습니다. 자, 긴 시간 코트 위에서 뛰었던 안예림 선수가 빠지고 다시 염혜선이 투입됩니다. 자, 메가 선수도 조금 이동해도 좋습니다. 네. 때리고 네. 있어요. 메가 길게 잡고 네. 때립니다. 어려운 공격 득점. 자, 이번 메가 선수가 어떤 테크닉이 좋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오지영 선수가 오늘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 상대의 습관, 어느 볼에서는 길게 치더라, 어느 볼에서는 연타를 치더라, 이런 거를 머리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예. 지하 선수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짧아요. 이건 오른쪽한테나 근처 네. 잡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화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되면 야스민 선수가 굉장히 그 힘을 아낄 수 있죠. 네. 야스민 4번, 박정화 2번에 있을 맞아요. 때 네, 상대 뭐 맞죠? 박은지 선수도 오른쪽으로 예. 이동해서 역동작이 걸리잖아요. 방금 전에 교체 투입이 됐던 김세인 선수, 동선이 조금 겹쳤고요. 네. 20-19. 기회. 백신. 반대가 잡았어요. 올라갑니다. 잡고 때립니다. 멀리, 멀리. 잡을 수 없습니다. But 뭐헛 아차지 볼 때는 pure full effort 나가야 돼. 기회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그런 간절함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디그가 나오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확 빼라. 그러니까 위치만 잘 잡으면 네. 좋은 공이 갈 때. 상대가 수비 잘한 거야, 내가. 조금만 바꿔봐, 코스를 조금만. 자, 수비 우리 손에 걸리는 거 그것만 한두 개 더 올려보자고. 네. 바로 가자, 바로! 아세. 네, 지금 뭐 염혜선 센터에게 많은 걸 바꾸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 미세한 교정을 좀 일러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가 선수에게는 너는 잘 때렸지만 예. 상대가 워낙 수비가 좋았다는 걸 알려주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스코어 21-19. 박정화의 서브. 짧은 리시브 언더로 받쳐줍니다. 메가 오른쪽 들어갔어요. 네. 이 코스는 성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자, 이 코스가 나가려면 타점이 낮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네. 최대한 높은 곳에서 잘 떨어뜨립니다. 그렇습니다. 메가의 개인 5득점째. 아주 경쾌한 스텝으로 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와우. 나이스 샷. 강은진 서브합니다. 앞쪽에서 잘 맞고. 이한비 연타 어렵게 선다. 넘기질 못합니다. 이거는 수비 돼야 돼요. 이건 상대방의 실수가 컸던 실수인데 예. 자, 이래서 공격수들은 어느 정도의 볼만 뜨면 언더로 넘기기보다는 일단 공격 행위가 남아줘야 되는데 예. 자, 오늘 이한비 선수 괜찮습니다. 올 시즌 초반부터 정관장이 좀 안 풀렸던 부분이 리시브 효율이었고 그러니까요. 27.7%를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20. 서브는 길게. 다시 메가 쪽 블로킹! 차단 성공!
완벽한 타이밍인데 예. 자, 서브 리시버 일단 안 됐잖아요. 그래도 염혜선 선수는 오버토스로 갈 준비가 돼줘야지 필립스 선수가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언더로 가서는 안 돼요. 박사랑의 서브는 계속됩니다. 오른쪽 코너 백시 공격. 네. 주심에 의한 비디오 판독 요청. 비디오 판독이 있습니다. 주심이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한비의 집게 손가락. 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확실한 그 결과였고, 자, 지금도 볼이 메가 선수가 완전하게 팔꿈치를 펴서 때리는 게 아니었고 지금 밀어치는 건 볼이 네. 나왔는데 좀 더 힘있게 줘야 돼요. 네. 정동판을 통해서 관중 여러분도 터치 여부를 맞습니다.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보셨죠? 여기서 보였잖아. 네. 저 바로 봤어요. 네. 페퍼저축은행 두 점차의 리드. 강한 서버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추격을 시작합니다. 정관장. 자, 이 중요한 시기 때 이런 멋진 서버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의 네. 일방적인 열광적인 네. 응원을 받은 메가가 서브에서도 힘을 냅니다. 네. 직선 맞춰서 갑니다. 오른쪽 야스민 수비도 됐고 지하의 하이버 흐름을 이어갑니다. 지하 득점 23-21점. 자, 힘이 느껴집니다. 자, 좋은 수비가 있었고 자, 지하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만들어냅니다. 팬들이 받아낼 준비를 해줘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메가 선수는 이제는 동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강도를 낮추더라도 봄실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공 거쳐 중앙 쪽 속구쳐 올라갑니다. 휘슬이 불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공 선수가 수민 선수를 바라보지 않고 필립스 예. 선수를 선택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예. 네. 필립스의 높이와 채공 시간을 또 활용할 수 있게 높게 띄워줬습니다. 맞습니다. 페퍼 전축은행의 세포 물러나면서 리시버 왼쪽으로 블로킹 바운드. 자, 어디로 갈까요? 어디? 이 골의 선택은 이한비. 다시 띄우고 왼쪽에서 때립니다. 벗어납니다. 터치아웃. 이거는 정말 큰 실수가 나왔네요. 일단 지하 선수는 제 몫을 해줬고 찬스볼이 완전하게 왔는데 공격수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이고은 선수 손에서 토스 미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포인트 but not excited by the ball 하지 않아요? 24-24 듀스. 서브는 이선호 목적타. 오른쪽 반대각 언더핸드 토스로 지하 한손 디그 바로 넘어갑니다. 정관장의 찬스볼 터치아웃 재역전 성공. 오늘 메가 선수도 물론 괜찮긴 합니다만 지하 선수의 이 공격력 돋보입니다. 네. 1세트 내내 공격과 네. 수비 다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풀 들어갈게요. 네. Normal pull setup. They're gonna block you line. So just yeah, look for that cross court. If you got it, you got the block out. You got the cross court. You gotta have space. So hit the sideline or block out. 본인이 정확히 우리 에이스도 찾아도 괜찮고요. 이제 1세트 세 포인트 정관장이 잡고 있습니다. 비스듬히 어렵게 두 발을 붙이고 3단 넘어갑니다. 왼쪽으로 스파이크. 벗어납니다. 지하의 범실. 네, 이럴 때는 모든 선수들이 급해지기 마련인데 자, 나름이고 우리 공격수들을 믿어야지만이 토스가 정확히 나갑니다. 있어요. 1세트 내내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펼쳤던 지하인데 그렇습니다. 마무리 짓진 못합니다. 네, 그리고 지하 선수 앞에는 이제는 낮은 선수가 있잖아요. 네. 오히려 대각선보다는 두 선수 사이나 직선을 노려도 좋습니다. 이한비의 서브 짧아요. 서브 범실. 정관장의 세 포인트. 이런 경우는 너무 안전하게 넣으시려고 해요. 네.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영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오늘 개인 3득점.
우회전 서브 한 명이 넘어졌고 비겁은 받쳐줍니다. 다시 세팅 염혜선 그리고 지아 빈 공간에 떨어뜨립니다. 자, 결국은 아웃사이더 히터 에이스 싸움에서 오늘 지아 선수가 먼저 한 세트를 만들어냅니다. 아, 오늘 1세트 시작부터 듀스 불꽃팀의 점수는 좋지만 정관장이 재역전에 성공하면서 1세트를 결국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2세트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광주 페퍼스타디움입니다. 나이스. मजा आ गया देखकर बहुत अच्छा था एंड फुल वीडियो में एकदम एक्साइटमेंट जो बोलते हैं बना रहा लाइक बहुत ज़्यादा डिफरेंस नहीं चल रहा था इक्वली इक्वल चल रहा था मोस्टली 12-15 पॉइंट तक तो बहुत इक्वल चला है उसके बाद थोड़ा अप डाउन हुआ है तो इंटरेस्ट बढ़ा एंड एक्साइटमेंट बढ़ा ओवरऑल बहुत अच्छा था मुझे बहुत मज़ा आया ये देखकर आई होप आपको भी अच्छा लगा सब्सक्राइब कीजिएगा इंशाल्लाह मिलेंगे नेक्स्ट वीडियो में तब तक हाफिज़ बाय बाय टेक केयर थैंक्स फॉर वॉचिंग